내년에는 공휴일수가 올해보다 이틀 줄어듭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월요 요항을 보면 내년 공휴일수는 일요일 52일, 관공서 공휴일 16일로 모두 68일이지만 3.1절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어서 실제 공휴일수는 66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동시지방선거일과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68일보다 2일이 적은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경우 52일에 토요일이 더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빼면 실제 휴일 수는 114일이 된다고 천문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